불쌍한 멍청한 악마들이 너를 갈갈이 찢어버릴 테니 그걸 놓칠 수 없어. 바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악마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요? 간단하네. 이거 아 스테이지가 여기 나한테 가려있구나. 스테이지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스테이지는 저기 처자들이 세 분이나 계시네. 잠깐만 저거 애는 뭔 열쇠는 뭔지 봐. 아 열쇠 갖고 뿌리면 되는 거구나. 나 나라기는 언제도 노예들을 걷어차고 잡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괜찮을까? 자 일단 열쇠를 꼬댕이를 가져가는데 최소한의 길 최소의 길을 구하라. 수학적인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조건이야. 조건이고 최소한으로 가려면 두 개 두 개 들어가니까 네 개 두 개 들어가니까 이쪽이 최소한이네요. 다시 내려간 이렇게 가는 게 최소네. 아닌가? 아 같은 거였네. 자, 같은 거였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해야 일단 최소가 되지. 최소는 가만 있어. 아니 이게 최소 안 맞죠 이렇게? 보스, 내부에 스파이 수출 분이 있습니다. 행보 클럽 유발 사건에 관해서 처리는 했나? 걱정 마십시오. 잘 처리했습니다. 새로 나가는 일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여러분, 기대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야산의 습격. 하지만 나무 뭔가 커튼 사이로 뭔가 가고 더 들여다볼까? 들여다봅시다. 아니, 저건 시한이야. 시한 곳은 감히 그냥 어? 아니 나는 시한이라니 뭔 소리 뭔 소란이죠? 오케이 또? 두 번에 잡이는 없다? 한 번만 하자. 두 번이라니 뭐야? 뭐가 게임 오버야? 미친 거 아니야? 자 유튜브 어린이들 트위치 그지 빵꾸 안녕. 자 요즘 코로나 2.5단계로 인한 재택 생활 패턴 때문에 정상 방송을 못하고 있어 너무 컨텐츠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이 아침 8시 20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니다. 아니 팬님 그게 아니고 팬 왜 그래 이게 뭐야? 팬이 만든 시청자가 만든 즐거운 게임이에요. 제목이 -3000인가봐. 자 유튜브쟁이들은 -3000의 의미가 뭔지 모를 거예요. 코드립을 하면은 코 하나당 후원 금액 3,000원씩 깎아서 -3,000이라고 그런단다. 알겠니? 생방송 생이들만 아는 트릭을 치고 있어. 제목이 이래요. 그냥 저기 뭐지? 별로 안 땡기는데 뭐 정성스럽게 만든 뭐지? 자기가 뭐 한 뭐 이틀 5일 밤새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한번 해주는 거야. 근데 재미없으면은 하다가 등장할지도 몰라. 아무리 뭐 팬이 만들고 이러고 저래도 컨텐츠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제목이 -3000 해가지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어. 자 새 게임이니까 새 게임 해봐야지. 쭈꾸루 게임이래요. 한 뭐 한 4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난대. 자 갑자기 뭐 시작됐네. 이게 뭐니 이게. 이걸 내가 해줘야 되니? 이거 첫 대사 이따위야. 오늘은 코가 너무 아프다. 오늘은 꼭 병원에 가야 한다. 이게 누구니? 어? 이게 캐릭터는 용사인데 무슨 이거 뭐하는 게임이야? 자판기다. 뭐 좀 마실까? 내가 이걸 해줘야 되니? 뭐야 이거? 녹즙 1,000원, 겨울배 15,000원? 체력을 15 회복, 특정 몸이 드랍한다. 원액은 독성이 강해 발효시켜 먹는다. 겨울배 먹으면 기술을 획득한다. 이게 뭐니? 어?
자, 일단 돈이 없네요. 도시에 가서 건강검진 받기. 가기 전에 수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어? 선생님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수분만 한다니 그런 거 안 해. 세이브 열심히 하면서 하세요. 여기 세이브, 여기 세이브인가 보네. 세이브예요? 이게 세이브냐고 이거 느낌표가. 이 새로운 민트콘을 예전에 씹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땠어요? 뭔 소리야 이것도. 야 너 근데 게임 부금이 없니? 어? 심심하게 게임 부금이 없어. 잠깐 방송이나 켜볼까? 뭐야 이거 3시간 후? 자 오늘은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쯧. 2만원 벌었다며. 이게 뭐니 이게? 이 게임이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움직이기 뒤에 무언가 움직인다. 아니 근데 왜, 아니 왜 게임에 부금이 없어 심심하게. 자 살펴봅시다. 어?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뭐야 바퀴기가. 아이 징그럽게 그냥. 아이 너 어쩌면 좋아. 아이 바퀴벌레리 씨. 게임 HP, MP 이름 바퀴. 싸워봅시다. 이겨. 바퀴기. 못 알았어? 야 얘네 에너지가 몇인데 바퀴는? 마법? 마법은 없어. 아이고야. 아니 이게 뭐야? TP가 뭐야 TP가. 아니 인마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세? 아이씨 얘는 미칠 나갔네. 52XP 100억 500원을 발산했다. 자 케인이 이제 케인이? 케인이? 케인이 이제 레벨 2입니다. 의자의 데타 출동을 습득하였습니다. 의자의 데타 출동을. 그 유튜브 자기들은 의자 드립 몰라. 그 저기 화장실 갈 때 뭐 의자가 방송한다는 그런 드립을 잘 몰라. 아 이건 나는 아니 뭐 살 거 있나? 옷을 갈아입을까? 그 시간이 밖에 없어. 이게 뭐니 이게? 고민의 발냄새가 난다? 소리가 멋있어. 에너지 채울까요? 100원인데? 아니야 1000원이구나. 뭐 이렇게 비, 2만원이었네. 이만한 겨울배 한번 사볼까? 자 먹으면 기술 획득한 건가 그럼? 텅빈 쓰레기통의 마음을 알까? 이게 뭐니 이게?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로 갈까? 오른쪽 한번 가봐요. 화장실이네. 흐맨이야. 에이? 나이스는 뭐가 오는 나이스야? 볼을 다 봤다맨이야. 환풍구. 거지 빵구쟁이들이 살 법한 환풍구다가 뭐야 이게? 어? 화장실에 환풍구 있는 게 왜 거지가 산다 그래? 자 갑자기 바깥이네. 저거 다리 공사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오늘 병원 가야 한다고? 내 목적은 병원 한 게 목적이지. 현장 소장한테 따져야겠어. 옆에 숙소가 있어. 목적 발효 3일차. 소리야 벤츠야? 잘 것 없는 무용 벤츠. 이게 뭐니 이게? 잘 것 없다 아니 그냥 감히 그냥. 이건 뭐예요? 여긴 어디야 도대체? 어? 양궁이 있는 중후한 열쇠? 자 이거 그러면은 아이템 뭐 있나? 스킬 스트리브. 야 기술 획득 같다며. 기술 획득해볼까? 숨겨진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요. 응?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쟤 또 뭐야? 으유 거짓방구쟁이. 야! 가난하게 의심하는 시청자한테 거짓방구쟁이라고 누가 보면 비하인가하네. 비하는 줄 알겠네. 아무리 나 같은 놈이라도 주인이 뻔히 이제 손을 댈 수는 없다. 다
다 내 건데 뭘 주인 있다고 소도 못해. 다 되면 된 거지 그냥. 어? 거지 집이야? 주인의 침대보다 이게 누구야? 이봐, 당신이 소파 다리공사 맡았던 소장. 차라리 말을 하면 들어야지. 아무튼 빨리 일 끝내라고. 유석이야? 뭐라는 거야? 유석. 이 미친놈이 좀 하품 같은데 덤비라고. 리카르도가 과략근을 좋아. 그. 아이.